이번 영상에서는 영화 줄거리 이후 마지막 설명까지 끝까지 시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영상을 다 보고 나면 이해가 갈 겁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미네네는 오래된 벽돌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한스 바그너라는 열쇠공의 공장이었습니다. 한스는 성실하며 가정적인 인물이었지만 비극적인 사건으로 아내와 자식을 잃으며 삶의 의미를 잃게 되죠. 그래서 죽기 전에 북유럽 신화의 바탕을 둔 리하르트 바그너의 오페라 니벨룽겐의 반지 4부작 각각을 주제로 한 4개의 금고를 제작합니다. 라인골트, 발키리, 지크프리트, 마지막으로 괴테르 데메룽입니다. 신들의 황혼이라고도 하죠. 한스 바그너는 잠을 새야 금고를 이용해 퍼즐처럼 희대의 걸작을 만들어냅니다. 전설에 따르면 힘으로 자물쇠를 따려고 하면 내용물이 소각되고 영영 열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네 개의 걸작을 만들어 놓고 마지막으로 금고를 하나 더 만듭니다. 바로 자신의 무덤으로 말이죠. 사람들은 한스를 꺼내려 애썼지만 누구도 금고를 열 수 없었습니다. 한스 바그너가 죽은 금고는 두 번 다시 열리지 않고 그대로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이 전설적인 이야기를 동영상으로 시작해 유튜브에 올린 이 남자 제바스티안 슐레니트 베네르트. And as always, I've been your Sebastian Schlenchtwöhnert, your super safe cracker. Please like. 조회수 0 실화냐? 아, 영화지. 독일의 작은 도시에서 은행원으로 살아가던 제바스티안의 일상은 지극히 평범했습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 반복된 일상. 매일같이 들려오는 미국 라스베가스 좀비 사태 뉴스. 그 와중에 한 여자가 그를 유심히 지켜봅니다. 식사를 마치는 유튜브를 확인해보니 조회수 1에 댓글 1개가 있었습니다. 실력을 시험해볼래? 베를린 라이프치거가 끝집. 암호는 괴테르 데메룽. 지적 호기심이 발동한 제바스티안 슐레니트 베네르트는 곧장 약속 장소를 향합니다.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건 덩치 큰 문지기. I'm here for a very secret thing. Götterdämmerung. 안에 들어가자마자 영문도 모른 채 금고털이 대회가 시작됩니다. And remember, only four competitors advance to the next stage. And contestant number one is finished. Yeah! One more slot. 일단 금고를 열고 나니 바로 준결승이 이어집니다. Quiet, please. 니오에 이어 제바스티안 역시 금고를 열고 결승에 진출합니다. Your bets, please. Place your bets. 제한 시간 3분. 그 안에 먼저 여는 사람이 우승. 그런데 이 촉박한 시간에 제바스티안은 금고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여유롭게 마지막 금고를 열고 우승을 차지한 제바스티안, 그리고 운명처럼 마주친 여자 그웬돌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그웬은 6살 때 처음으로 손목시계를 훔쳤고 16살 때 처음으로 시련을 겪으며 차를 훔쳤다는 것. 17살 때부터는 인터폴 적색 수배 명단에 오르게 됩니다. All I knew was of all the people in that basement, she was the one smiling at me. 다시 평범한 일상이 시작될 집에 들어온 제바스티안 슐레니트 베네르트. 다음날 아침 늘 같은 카페에 들리던 그때. Hello, Sebastian. Hold on, I know you. Oh my god, you were my one view on YouTube, weren't you? 그에는 차분하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소개합니다. 카페에 있는 몇몇 사람들을 훔친 소지품을 보여주며 자신의 국제지명 수배 중인 보석도둑이며
현재는 국제 은행터리 조직에 속해 있다고 소개합니다. Did you just say gulp? Yes, I said it and I did it. Yes. And I want to recruit you. 은행터리 조직이 자신을 스카우트한다는 얘기에 황당했지만 이 한마디에 수긍해 버리죠. 한스 바그너. Nobody knows more than you do about Hans Wagner. Please stop saying gulp. I'm nervous. No, it's okay if you do it, but saying it is incredibly stupid. What is the mark? A reasonable question. The ring cycle. The fucking ring cycle. 그외는 라인 골트, 발키리, 금고 전부 털 거라고 말해줍니다. 지크프리트까지. In 96 hours, the owner of the Wagner safes will be transferring them to a vault in Geneva where they will be decommissioned.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바그너의 금고를 열 사람으로 제바스티안을 스카우트한 거죠. 이미 미국의 좀비 대재앙으로 국제사회의 미래는 불투명했고 제바스티안의 삶엔 뚜렷한 인생 목표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웬을 만나 바그너의 금고 얘기를 듣곤 달라지죠. 어차피 좀비 감염으로 어찌 될지 모르는 세상, 그는 모험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캔스 미 히언? 캔 유 히어 미? 며칠 고민 끝에 그웬을 찾아온 제바스티안. 그웬은 멤버들 중 먼저 코리나를 소개합니다. 10살 때 대형 영화 제작사의 보안 시스템을 뚫은 천재적인 해커였죠. 두 번째 멤버는 도주를 담당한 역대급 드리프터 롤프. 마지막은 액션 히어로 브래드 케이지. 어릴 적 학교에서 처음 맞은 사건을 계기로 제일 강한 남자가 되는 걸 목표로 하는 리더였죠. Everyone meets Sebastian, unpronounceable last name. It's so nice to be meeting you and joining the team. Woo! 제바스티안을 위해 코리나가 털어야 할 바그너의 금고를 하나씩 소개하며 작전을 설명합니다. All of the Wagner safes are under the ownership Bly Tanaka. Any questions? No. Yes, many. Hundreds. 질문이 많던 제바스티안을 위해 라인골트 금고가 있는 프랑스 파리로 일단 출발합니다. Guns? We have guns? Yeah, only as a last resort. 가면서 작전 설명을 해줬지만 여전히 불안했죠. 그래서 그를 위해 복습을 한 번 더 시작합니다. Shall we go over it once more? Yes. 가장 먼저 제바스티안이 은행에 들어갑니다. 의심받지 않게 곧바로 화장실로 향하죠. 그곳에 대기하는 동안 그웬이 경비 안에 열쇠를 붙여서 은행에 들어오고 예약된 대여 금고로 안내를 부탁합니다. 그웬이 작업하는 동안 코리나가 영어 통역할 사람을 구하며 그 사이 그웬이 화장실에 있던 제바스티안을 데리고 엘리베이터를 향합니다. 경비원의 키로 손쉽게 라인골트 금고에 도착하면 그의 작업이 시작되는 거죠. 국민 체조 비슷한 몸풀이를 시작하다 뜬금없이 시작된 니벨룽겐의 반지 이야기. 난쟁이 알베리가 라인강 깊은 곳에 금을 훔쳐서 강력한 힘을 지닌 반지를 제작하는데 세상 모든 신이 그 반지를 탐냈다. A tool sharpen your depth smaller. 마치 그걸 만지듯 느껴버리네요. 진지하게 금고를 열기 시작하는 제바스티안. 조심스럽고 섬세하게 하나씩 자물쇠를 열어가는데 마침내 바그너의 퍼즐이 풀리게 됩니다. 그에는 돈이 목적이 아니라 이런 전설을 만드는 게 진짜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키스 타이밍을 느낀 제바스티안. What? 이렇게 둘이 일을 끝내면 마지막은 브래드가 은행에 들어와 주위를 끌고 그 사이 이 둘은 탈출하면 끝. And that's that. And that's that? Sebastian, it's already done. 한편 인터폴 본부에서는 오랫동안 이들을 쫓고 있었습니다. 심각한 좀비 전염병에도 불구하고 팀장 들라크루아는 오로지 국제 은행터리 조직을 잡는 일에만 집중했죠. Screw the zombies! This morning, the first of those four safes was robbed. And I think I know who did it. So they must have recruited a new safecracker. That's right.
They are going for Hans Wagner's magnum opus. 저 바그너 금고털의 성공으로 축하 파티를 열면 모두가 기뻐할 때 제바스티안은 그웬에게 푹 빠지게 됩니다. So you want to make up or whatever? Sorry. 그웬과 밤새 대화를 하며 그네의 어린 시절과 왜 이런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지를 알게 되죠. 그리고 그네의 마지막 목표는 좀비가 창궐한 미국으로 건너가 바그너의 마지막 작품 괴테르 데메른 금고를 여는 거라고 말해줍니다. Could you imagine if we got here and cracked this? 그리고 두 번째 금고를 열기 위해 체코 프라하를 향하는 이들. 인터폴도 이미 이들이 올 것을 알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죠. Reconning. What does this mean, reconning? You know, reconning. Fuck. I've been reconning them. Now get out of my asshole, Mister. I don't want to make out. 과연 두 번째 금고와 세 번째 금고까지 무사히 열고 마지막 괴테르 데메른을 향할 수 있을까요?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 아미 오브 더 데드 도둑들은 이전 영화 아미 오브 더 데드의 프리퀄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여러분이 보기 전에 전작 영화를 먼저 보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화는 아미 오브 더 데드로부터 약 6년 전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죠. 제가 아미 오브 더 데드 줄거리 정리 및 떡밥 해석 영상을 올려뒀으니 이 영상을 봐도 충분할 겁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주연 마티아스 슈아 바이어퍼가 이번 영화에서 감독까지 맡았습니다. 연기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연출 및 제작자로서도 활동하며 수상 경력도 있고 영어, 독일어, 불어까지 가능한 엘리트 배우였죠. 이번 프리퀄 영화 도둑들은 대부분의 하이스트 무비가 그러하듯 클리셰가 공식 촬영 적용됩니다. 하지만 금고를 터는 주인공의 심리와 금고 안의 기계들이 마치 교향곡처럼 들어맞는 순간들이 보는 내내 흥미를 유발시킵니다. 독일의 작곡가 바그너의 니벨룽겐의 반지를 주제로 제작된 4개의 금고를 터는 과정에서 제바스티안이 하는 대사도 인상 깊습니다. 사물과의 소통. 어릴 적 부모들은 자녀가 또래 아이들과 같이 성장하길 기대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제바스티안은 밖에서 뛰어노는 것보단 금고를 여는 것에 더 관심이 많았죠. 어찌 보면 독특한 아이였던 겁니다. 이 독특함 때문에 왕따가 되거나 무시받아왔지만 제바스티안만이 갖고 있는 고유의 개성이며 그가 가장 사랑하는 일이었죠. 이것은 친구도 직장 동료도 부모도 아닌 유일하게 인정해준 사람이 바로 웬 돌린입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재능을 알아봐주고 인정해준 사람. 어쩌면 이 영화는 아미 오브 더 데드의 프리퀄이란 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사물과 소통할 만큼 애정을 갖는 일, 자신의 재능을 알아봐주고 인정해준 사람. 이 부분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질 영화입니다. 덤으로 각 유럽의 아름다움을 짧게나마 느낄 수 있는 선물 같은 영화이기도 하죠. 개인적으로 오래전 유럽 여행 때 기억이 떠올라 더 흥미롭게 시청했던 것 같습니다. 전작을 먼저 보고 이 영화도 유럽 여행하듯 여러분 편하게 시청해보세요. 끝으로 아미 오브 더 데드2는 플래닛 오브 더 데드라는 타이틀로 제작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럼 넷플릭스에서 재밌게 보시고 지금까지 캡틴 람이었습니다.